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이제 설이죠. 우리는 뭐 양력과 음력 옛날에 이제 이거 이중으로 한다 해가지고 좀 고치려고 했지만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게 그걸 고쳐지지는 잘 않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또 양력은 양력대로 그리고 이제 음력은 진짜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설이고 또 그때 지나야 우리는 또 한 살 더 먹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에도 설이라기도 또 추석이라기도 잘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계신지 또 저희 장모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오지도 말라 이래가지고 참 자식된 그런 도리로서 굉장히 그런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많죠. 특히 코로나에 이제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뭐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자식들의 그런 막 마음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떤 삶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제발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런 고통과 시련의 때가 지나가고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 또 새로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새해에 좋은 일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인지라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며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또 큰 물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포자기 거의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서 너희들로 다시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서 막 삶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또 사업장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건강, 신앙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성령의 강수가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언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성경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이게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어렵나 도대체. 근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지 못했는데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뭐냐? 아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볼 때 무슨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광야에 어디 길이 있냐고 사막에 어디 강이 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능력을 보면서 아, 환경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권능을 풀어놓으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느냐고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그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리게 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으면 건강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제가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네,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거기 여러분 18,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이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어?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나는 옛날에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잘못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 아들 알았네 용서해 주 딱 이렇게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또 한 2-3일 지났다고 와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 내 지난번에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만. 아니 내가 지난번에 너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냐? 아이 진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또 이제 한 달이나 또 이따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놈의 새끼 내가 너 용서해 준다 했잖아 임마. 어? 그럼 그걸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아, 용서해 줬다고 하면 믿어야지. 근데 그거 안 믿고 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줘. 그러면 또 어때요? 하나님 지난번에 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또 해.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 아니 난 막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이 안에서 양심이 막 가책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제가 이런 것이 사탄의 송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엄청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전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물론 철저하게 진실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뭐라고요? 생각지 말라. 그 18절 다시 보세요.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그러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받냐?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행하던 그런 구습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라, 주님이 뭐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축복을 주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과거에 계속 옛날에 그 일에 생각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도 구습을 쫓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과거였던 그게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있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려면은 여러분 지난 날을 다시 옛날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습관 옛사람 이것을 여러분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가.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이제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갔으니까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좌우를 다 둘러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그래서 왕립학교 들어갔잖아요.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길이 없어 해결의 길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막 철회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동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아무리 봐도 길이 없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꽉 막혀가지고 길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만능 열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막힌 사업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뭐 그 파워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면 광야에도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사막에 강이, 물이 없는 그 사막에 여러분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후손들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있죠.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메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메더 페르시아에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대인의 후손인데 나중에 보면 에스더는 뭐가 돼요? 그 나라의 왕비가 되고 모르드개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육신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이제 왕이니까 뭐 명의를 데려다가 또 좋은 약을 먹고 다 방법을 써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이제 유언하고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그때 나이가 자기가 중년의 나이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죽는 건 너무 좀 억울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연세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지금 돌아가시라고 하면 어때요? 서운할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중년의 나이에 너 유언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너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치료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아멘.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여러분, 그대로 됐잖아. 그리고 그 나라가 아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온 국토를 유린하고 에루살렘이 수도인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도관에 든 지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요? 해볼 길이 없어. 근데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갑자기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119를 누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또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만들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진짜 하세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같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완전히 아수르 군대로 포위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라가 이제 이건 멸망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밤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아멘. 그런 일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사업을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해도 확장이 안 돼 사업에.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사업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그 돌파해서 재정의 돌파, 지경을 돌파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근데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열심히 자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이 지경이 확장이 안 되고 돌파가 안 됐던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돌파, 오늘날은 사업의 어떤 그런 한계를 돌파하고 확장이 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해요. 내게 복의 복을 넣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말씀 사역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 그런 어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돌파, 사업의 돌파 이런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이 사막에도 강을 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너는 자녀다 하는 그런 보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목마름이 없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주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지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이 칭찬했잖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라. 그러면서 다 구원 받았어요 제자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 말고 다 구원 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후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감람산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러면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그런 민감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주로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으로만. 근데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잖아요. 그럼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리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끌어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광야는 거기가 진짜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이게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 같은 거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구름이에요. 근데 그게 광야가 여러분 어떻게 해? 그 사막이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럼 구름이 가려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들은 더위에 죽어요. 밤에는 또 광야가 이 사막이 굉장히 추워요. 그럼 그거 얼어주고 그 다음에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거 따라가니까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생수가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길이 없었는데 분명히 길이 생겨요.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 날마다 뭐를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가니까 날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만나가. 그리고 길이 없는데 거기에 길을 잃지 않게 되고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그 구름기둥이 그늘이 되고 그 밤의 추위 가운데서도 불기둥이 보호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가더라?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성령님께 정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능력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름받을 주의종이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 없는 한계에 제가 부딪혔어요. 직면에서 나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일할 때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앞에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제 성격상 완벽주의니까 철저히 내가 그냥 주의 일을 하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순교의 각오로 제가 이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이러면서 그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데 왜 나는 이러지?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 10년 동안 정말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여기 양을산에 올라가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있지만은 우리 올라가서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기도했죠. 그러다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제가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 나는 성령 받기 전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딱 들겠더라. 그때부터 영적인 자유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아무리 힘든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요 정말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고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돈이 여러분 어때요? 몇 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근데 제가 그때 강단에서 항상 철회하고 이제 성령이 막으러 와서는 강단에 잠을 자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깨워가지고 너 성전 건축하라고.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때요? 어떻게 성전 건축해? 다 우리가 교회 일곱 개 세우고 성교하고 돈 다 퍼줘가지고 재정이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 성령님이 하라고. 그래서 못합니다 안 하고 어때요? 순종을 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대로 따라가면요 성령께서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주셔요. 정말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앞에가 홍해 바다인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앞에 홍해 봐도 뒤에 군대가 추격 오면 이제 다 이제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야 부르짖지만 말고 너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그리고 앞으로 백성으로 나가라고 하라. 지금 앞에가 어때요? 홍해 바다예요. 근데 지팡이 내밀고 나가라고 하라고. 여러분 믿음은 홍해 바다가 다 갈라져 갖고 있는데 건너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홍해 바다가 그대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근데 지팡이를 내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믿고 순종해서 홍해 바다에다 딱 발을 들어가니까 바다가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쫙 벌어지면서 막 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길을 전부 다 처음부터 쫙 다 열어놓고요. 너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있잖아요.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또 한 발을 내디디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네가 믿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 꾸메고 또 그리던. 근데 그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또 강이 있네. 요단강 강물이 그때 제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강물이 많이 흘러넘칠 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해서 이 60만 넘고 여자 어린아이 하면 한 200만에 300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딱 발을 디디더라. 그리고 백성이 그리 건너가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강물을 말라놓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딱 발을 잠그니까 저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런 강물이 딱 멈추더니 다른 쪽으로 흐르고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서 거기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광을 내신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형편을 볼 때는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이거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성령님의 어떤 것이나 기도도 안 해보고 뭔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시행착오. 최근에 이제 주일날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공부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실패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시행착오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뭐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번에 저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차 25인승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최현우 부목사님처럼 그거 그런 식으로 무조건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아니 이걸 뭐 차를 바꿀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제가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판단하고 딱 결정하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잘못된 순간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럼 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 이거 수리하면 얼마 돈이 드는데, 이걸 다시 다른 방법은 뭔지, 이것을 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 제가 딱 그래요. 이제 시행착오를 하고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특수 조명을 이게 이제 LED로 안 돼 있던 것들을 다 교체를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서성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꾸 이게 이제 한 7년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안, 2안, 3안 그 다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LED로 바꿨을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나한테 보고서를 내라게. 왜? 그냥 들어보고 즉흥적으로 하면은 이게 시행착오 실수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를 한다고 할 때도 꼭 요즘은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서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한 자료까지 해서 나한테 주라는 데가 그렇게 안 돼. 갑자기 그걸 안 와가지고 사역자 회의한데 와가지고 아 목사님 우리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해. 이랬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 항상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불필요한 시행착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데. 아멘. 그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 되던 것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무너져내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막 신앙이 무너져내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지금 막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길을 내주시고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분 그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